가만있어 혈압 혈압 어? 야 시진아 시진아 나는 어른들이 이럴 때 이해한 거 진정해 너 사실대로 말해?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확실히 끝내고 들어왔다며 실은 그 다음에도 몇 번 만났어 그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야 너도 솔직히 알잖아 내가 승원이 때문에 그동안 자존심 많이 구겼잖아 근데 그 사람은 날 공주로 대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나를 얼마나 위해주는데 나 좀 이해해줘 응? 아 이게 바로 이게 다 여자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아이씨 모르겠다 야 우희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? 어? 야, 아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봐. 네 말 좀 들어봐?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날 배신한 건 사실이잖아. 됐어. 이제 다신 너한테 안 속아. 이 나쁜 배신녀야. 예, 희진아. 잠깐 나와봐라. 너랑 소원 본 청년이 찾아왔어. 좀 앉으시죠. 예, 희진아. 아, 희진 씨. 아이고 원인아, 아이고 어떻게냐? 희진 씨요? 무슨 소리? 제 희진이 아니고요. 쟤는 의정이에요. 아니. 무슨? 아니.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얘 아니 왜 의정이가 희진이야? 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. 사실은요, 저 희진이가 손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요, 저 신금을 하스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손부를 내갔거든요. 아이,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, 얘라 이 못된 것들. 가만있어, 그럼 여태까지 이놈이 그, 죄송합니다. 제 그럼 이분이 여태까지 희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희진이가 아니라 그냥 고작 의정이 너냐? 아유, 그래. 씨한테 다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. 정말 미안해요. 이렇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일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네요. 어떻게 하죠? 저도 많이 괴로우시죠? 그럴 거예요.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난 다 알고 있는데 미안해요 정말. 아니에요.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사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굉장한 미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뵈니까 뭐 그러시군요.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럼 희진 씨는 누구예요? 예? 어, 그럼요. 진짜 희진 굉장히 미인이죠. 자, 희진아. 저기 어떻게 미인을 딱 알아보신다. 얘가 희진이에요, 얘가. 아니. 희진이는 제가. 아니, 할머니 미인이 희진이라니까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얘는 아니거든요. 아니 도대체 그럼 아니 진짜 희진 씨가 누구냐고요? 안녕하세요. 아니, 얘가 희진이라니까요. 나 이거 참. 승환아, 다시는 네 속 안 썩힐게. 미안해. 야, 괜찮아.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. 알았지? 아이씨, 나쁜 놈! 남자의 그 말이 미워요. 야, 시끄러! 왜 이렇게 남자!